우리나라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침략과 또 일제의 압박을 견뎌내었고 또 국가 독점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에 대한 좀 열등 의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어느 영역에서는 진입을 했고 또 어느 때보다 국력이 상승했고 또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 사랑하는 깊은 애국심과 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폭격 맞은 모든 분야와 이제 4차 산업의 전환의 그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우리가 메시아를 뽑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는 정치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에 정치인이 왔다고 해서 일어서서 인사를 시키는 행위는 교회가 타락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정치는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는 정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신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은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삶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를 신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공정한 나라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질수록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자신이 지지하는 양 진영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진영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에서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증언과 그리고 실제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나 또 전쟁이나 혐오나 또 편가르기나 차별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영원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 이렇게 지나간 왕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저울에 달듯이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그 아주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권력을 위임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펼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시면서 역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야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78편,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78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또 확인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예언자의 음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로 향해서 진정한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냐면 비유로 전달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역사에서 교훈을 뽑아내어서 그 숨은 뜻을 밝혀주리라.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역사에서 가르침과 교훈을 이렇게 뽑아 올려서 오랜 시간 감추어져 있던 그 진리를 밝히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비유의 방식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뽑아 올린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밝혀주면 그것을 우리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서 반복되는 그 실패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가 자녀들 세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망가집니까?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녀도 만약에 술에 중독되어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자녀 중에 그 후손 중에 누군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술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가져오는 삶을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면 죄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답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편 78편 초반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도 이 사실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좀 소화시키셔서 이걸 좀 음미하셔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또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우리 자녀들이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엉뚱한 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에다가 음란한 것에다가 술에다가 허망한 것에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거죠.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학벌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을 갑니다. 원수들 앞에서 등을 보이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은 등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등을 보이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족속의 예를 들어서 원수들에게 등을 보인 수치스러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족속의 예를 드는데 에브라임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맹렬하기로 용맹스럽기로 소문났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가장 많았고 그리고 무기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결국에 도망칩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모든 스펙을 훌륭하게 다 갖췄지만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가 밟는 곳을 내가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면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사실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동안에 제국들이 함부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짓밟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복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죄를 몰아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차지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죄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와 자원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전쟁의 날에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득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산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손뿐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입니다. 에브라임 자손만 케이스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실패의 역사를 시편 78편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배반하는 그리고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느냐. 이건 불신앙이죠.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는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부닥친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마르면 미칩니다.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목마르면 미쳐요. 그러니까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셨죠. 반석을 통해서 샘물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탈수되지 않을 정도의 물을 필요한 그 물의 양이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인구를 한 200만 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천 리터의 물이 필요한 최소한. 근데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동물들도 먹어야 되죠. 물만 먹고 삽니까? 샤워도 해야, 최소한 세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학자들의 추측에 하루에 최소 2만 톤의 물이 매일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게 물이 그냥 조금 그냥 맛보기로 그게 아니고요. 하루에 2만 톤 이상의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도 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떡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번엔 고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30평 아파트에 사는 화장실 두 개 있는 집, 얼마나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족합니까? 50평을 바라보고, 50평 사는 사람은 거기 만족합니까? 100평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8편을 계속 읽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합니다. 왕정시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요.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저들이 왕을 구할 거다. 근데 야, 왕 구하면 니네 좋을 것 같지? 왕 구하면 니네 세금 거둘 거야. 그리고 전쟁 나면 니네 자녀들 다 군인으로 소집한다. 니네 더 힘들어. 그래도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 왕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듭되는 죄와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은 정죄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원수들의 치하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서 확인했죠. 또 60절을 보세요. 60절에 보시면 실로의 성막,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몇십억짜리다 이래서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색깔이 화려해서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규모가 커서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칼에 죽어요. 청년들은 불에 죽습니다. 처녀들은 강간을 당해요. 여자아이들은 강간을 당합니다. 제사장들도 칼에 죽어요.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할 정도로 슬픔과 전쟁과 또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죄와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뭐가 배치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또 바다를 가르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세트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38절 39절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않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았다. 이게 긍휼이 여겼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시키지 않고 다 분노를 쏟아붓지 않고 남겨두신, 이게 긍휼이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8절부터 72절까지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한 목자 다윗을 택해주셔서 이스라엘을 돌봐주셨다. 이게 이제 78편의 마무리예요. 이렇게 장식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편부터 72편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8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거의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한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이고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참고 참고 또 참으시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광야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 번갈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78편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시온에서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와 믿음 없음,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하여 나오실 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반항하는 부패한 백성들이 승리할 것인가?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자신이 언약하신 바를 위하여 역사를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며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을 후손들에게 명백하게 전수해 주라, 이 말은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서야 하겠느냐, 이걸 이제 도전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느냐, 이걸 촉구하고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전략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시편 78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8편에서 맨 마지막 단락이 다윗과 그 후손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도 복음서의 말씀과 떨어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왜 메시아와 연결이 되는가? 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가?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마태, 레위죠, 레위.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에요. 국세청장.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분류에 능한 자입니다. 정리하는 일에 능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모아놓았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장이 13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진 다양한 성격을 여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 있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게 계속 반복되죠. 천국은 마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과 같다. 이게 한 문장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비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34절을 보세요.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인용한 말씀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내 백성들아 들어라 하셨던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 시편의 말씀도 결국에 누가 하신 거냐?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를 주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8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욕심을 많고 인간이 자꾸 고기를 달라 그러고 자꾸 아파트를 달라 그러고 인간이 욕심이 많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하지만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며 그 나라의 자태와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며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신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죠. 시편 전체 150편의 관문이 되는 말씀이 1편과 2편입니다. 1편과 2편은 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나눠놨지만 사실은 하나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1편 1절에 보면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2장 12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는 사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아들을 경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장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제국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침범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러시아만 그랬습니까? 예전에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영국도 다 그러지 않아요. 힘만 있으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여 전쟁을 일으켜요. 명분이 어떠하든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거에 대하여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시온에 세우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
이 세상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 인간의 탐욕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나면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고 대학이 무슨 소용이고 전쟁이 나면 다 죽는 건데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18세부터 60세까지 징집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들을 맡기고 여성이 총을 메고 나와요. 전직 미스코리아 출신도 총을 메고 나오고 전직 대통령도 총을 메고 나오는 전쟁이 나면 뭐 사재기를 하면 그 얼마나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전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냥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셨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에브라임 족속처럼 도망쳐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옷이나 챙기고 있고 예? 금이나 챙기고 있고 그건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 허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있다면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싸워서 같이 피 흘리고 같이 상처받고 같이 때로는 망가지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나 편하고 나 잘되고 자식 잘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의 결과예요? 예수님 싸우고 계시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거 알면서도 발을 씻어주셨는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고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다 이 사기꾼들이 다 이 성경을 이상하게 막 설교하니까 그런 저기들이 나오는 거지.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지.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지. 듣기 좋은 말. 목사 옆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 안 나오니까. 찔려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다 우리 죄인이니까. 목사 옆에 가면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목사가 맨날 듣기 좋은 말 하고, 예. 그러면 타락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잘해드려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진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나누고.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시고 그 나라 백성이 되셔서 왕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뜻을 밝히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